고향문화 가족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?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오늘 쑥전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.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느 쑥전 재료에는 쑥이 이거 120g이에요. 근데 이 쑥은 따듬을 때도 잘 이렇게 캘 때도 저는 잘 캤지만은 이 쑥은 이 뒷면이 이게 솜털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참 좋아해요. 수로 칠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건물들도 많으니까요. 얘는 다른 거에 달리 좀 씻는 것도 여러 번 씻어야 돼요. 최소한 7, 8번 씻어야만이 쑥은 깨끗해져요. 자, 이 쑥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장이 긴 것들도 있거든요. 이대로 전을 지져도 되지만은 살짝 거칠 수가 있으니까 칼질 한 번만 이렇게 해줘 보세요. 듬성듬성하니. 어떤 전이든 살짝 느끼한 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 두거 넣을 거예요.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자, 여기에다 바로 이제 부침가루. 부침가루. 자, 2컵. 종이컵으로 3컵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달걀도 2개 깨주고. 자, 싱거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 부침가루에는 살짝 간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쑥에 간이 없으니까 이 까나리액젓이에요. 국간장이나 까나리액젓 2스푼 넣어주고. 물도 종이컵으로 우선 한 컵만 넣어줘서 나중에 반죽을 해본 다음에 물을 넣어야지. 안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넣어버리면 감당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종이컵을 한컵물 넣고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쳐주고. 얘는 생강기름이에요. 혹시 전 지실 때 생강을 좀 썰어 놓고 식용유, 아, 포도주 아무거나 괜찮아요. 생강 높이만큼 부어서 1시간, 2시간 정도 놔두면, 자, 이 기름으로 전을 지지면 그 전의 느끼함 있죠. 전혀 없고 오히려 맛있어요. 그리고 이 기름으로 전을 지지면 식어도 맛있어요, 전이. 처음부터 센 불로 하지 마시고요. 이 전은 중불로 해주세요. 맛있게 됐네. 맛있겠죠? 자, 이쁘게 하신 분들은 보통 피자 모양으로 자르대요. 근데 저는 손으로 쭉쭉 찢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걔도 간은 봐야죠. 이 봄날에 꼭 쑥전은 한번 해보고 지나가세요.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간은 꼭 까나리액젓이나 국간장을 살짝 넣어보세요. 그러면 이 전의 깊은 맛이 다르고 꼭 생강을 기름에 담가놨다가 1~2시간 있다가 꼭 생강기름으로 사용해 보세요. 고소한 맛은 배가 되고 이 느끼하고 그 잡냄새 있죠? 그거는 싹 사라져요. 자, 오늘 저녁에 쑥국 어떠세요? 밥상에 한번 올려 보세요.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함께 항상 건강하시게요. 또 만나요.